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터는 다음 섹션부터 이어질 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에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되는 툴입니다. 어싱크로너스 크로너스 코딩에 이용되는 건데, 일단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면은 히어로즈에서 레이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포 문장으로서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포 문장보다는 두 번째 포 문장이 좀 더 간결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을 선호하죠. 보면은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연속을 지워놓고 밑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살려서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번에 펑션 뒤에 이렇게 별표를 붙여놓고 있고, 그런 다음에 특이하죠. 이렇게 별표가 붙어있는 펑션이 generate입니다. 그리고 안에 yield라고 하는 말이 또 들어있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자주 보게 될 용어가 yield입니다. 쓰이는 용례를 보면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그런 다음에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이 있습니다. 포 문장은 똑같은 포 문장인데, 이번에는 히어로즈 뒤에다가 바로 이렇게 펑션을 호출을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폼 문장에서 펑션을 바로 호출하는 경우는 보신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처음 보시죠. 이렇게 호출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폼 문장은 이트레이트잖아요. 뱅글뱅글 도는 문장이죠. 첫 번째 폼 문장이 호출되었을 때 컨솔 로그의 히어로, 그죠? 첫 번째 얘가 한번 호출됐을 때는 얘가 튀어나오고, 두 번째 얘를 또 호출을 했을 때는 두 번째 녀석이 튀어나오고, 세 번째 호출했을 때는 세 번째 녀석이 튀어나오는, 이게 제너레이트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호출할 때마다 일드를 찾아서 이전에 끝났던 일드에서 다시 연결되어서 그 다음번 일드를 실행을 하는 것이 요 리턴해 주는 거죠. 리턴해 주는 것이 요 제너레이터 문장의 특징입니다. 조금 더 복잡한 걸 예를 보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 히어로즈가 있고 얘들은 다 일단 지워놓고, 히어로 팀입니다. 팀인데 멤버가 10명이고 디파트먼트는 얼스캣, 리더는 엑스맨, 슈퍼맨, 임플로이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펑션 마찬가지 이트레이트니까 별표가 하나 붙어야겠죠. 그래서 히어로 이트레이트 팀이 있습니다. 있고 팀 임플로이 일도 똑같이 돼 있죠. 그리고 아이템 오브 마찬가지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컨솔 로그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로 보시면은 이렇게 첫 번째 어레이가 나오고 슈퍼맨 엑스맨이 나오죠. 재밌는 건 뭐냐니까 이걸 순서를 좀 바꿔 놓치더라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에 있는 필드들을 이런 식으로 뽑아서 출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요 이트레이트가 아니고 예전의 방법을 쓴다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뭐 굉장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훨씬 복잡하게 구현이 돼야 되는데, 요 제너레이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근데 더 큰 장점은 이런 것 부분보다는 바로 다음 섹션부터 이어질 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 특히 펑셔널 리액티브 코딩 패러다임에 특히 요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 예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